자꾸 빙글 돌아섰습니다. 김경준. 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자, 주춤추한다. 아스나이 안쪽 가면서 오가 슛! 들어갔어! 아스나이! 아스나이가 넣습니다! 3대1 아스나이는 안산 유리였어. 세이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거는 오늘 같은 날. 자, 흘러나오는 공을 나성을 잡아버리고 있습니다만 들켰습니다. 네, 그 이벤트가 있는 날이어서 네, 안산시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힘을 줬던 예, 시작을 알려줬고요. 오른쪽 뒷공간 넓은 공간으로 공을 바로 보냈습니다만 자 등지면서 앞으로 밀려 넘어졌고요. 자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아스나이에게 공이 건네졌고요. 아스나이 안쪽으로 줄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뒤쪽으로 살짝 네. 물러섭니다. 이상민. 결국은 오늘 경기 이거 좋은데요? 자 라인 따라서 아스나이에게 넘겨줄 때 일단 슬라이 태클로 끊어내는 이강현. 네. 지금은 이강현 선수 태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잘 끊어냈는데 아스나이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좀 모습이 보입니다. 초반부터. 네. 아스나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약간 힘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보면은 아스나이 선수에게 수비 이상욱 골키퍼에게 바로 걷어냅니다. 앞으로 헤더 붙여줬고 두아르트가 오른쪽에 있는 아스나위에게 아스나위 돌아 들어가는 두아르트를 봤습니다. 한번 접어냈습니다. 잘 접었어요. 아스나위 가운데로 이상민 다시 왼쪽 자 앞으로 김보섭에게 넘겨줬습니다. 김보섭 자 뒤에서 수비하고 있었던 박경로 공을 뺏어냈고요. 네. 이번엔 박경로 선수 수비 좋았네요. 네 김종석 왼쪽으로 길게 박대한 자 다시 김정석에게 순간적으로 달려들었던 아스나위 자 두 선수 끝까지 공을 따라갑니다. 아스나위 뒤에서 송진규가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 좁은 공간 찔러 넣어줬습니다. 아, 네. 다시 김포가 뺏어냅니다. 자 안산의 압박도 상당한데 아스나위가 뺏어냈습니다. 안쪽으로 가운데에서 자, 상당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네. 가운데 계속해서 김포 진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을 빨리 앞으로 보낸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미드필더를 거쳐가면서 좀 상대 수비수들이 좀 혼란스럽도록 다양한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스나위 자 멈춰 세우면서 뒤쪽에 두아르테에게 좋아요. 자 넘겨줬어요. 아스나위 반대쪽 봅니다. 오른발로 크로스 너무 길게 자, 하지만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희가 올려줬습니다. 헤더 두아르테 헤더 가운데 쪽 자 두 선수의 충돌이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치고 나갈 때 걸려 넘어졌고 여기서는 네. 파울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 전에도 아마 공을 뺏겼으면 파울 선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나성룡 선수가 치고 나가는 상황에 먼저 파울이 됐고요. 근데 송지규 선수도 오늘 괜찮습니다. 네. 미드필드 지역에서 김영남 선수가 내려간 만큼 송지규 선수가 움직여야 될 폭이나 양이 좀 더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툭툭 차고 올라가면서 왼쪽 라인 근처로 바로 붙여주고 들어가는 송진규 선수의 모습. 박박산 쪽 두아르테 헤더. 자, 뒤로 쳐놨어요. 아스나위. 두아르테 이겨줬습니다. 두아르테. 자, 한번 접었고 두아르테 안쪽 티하고 네. 향했지만. 이거는 자, 예. 안산도 슛을 그냥 과감하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만 슛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아스나이 선수가 그냥 왼발이지만 그냥 한번 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넘겨준 거 예. 여기서 이제 왼발 쪽에 걸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꺾어준 거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두아르테 선수의 패스는 김종민, 박대한 자 앞으로 짧게 주면서 왼쪽 밀어 넣어줬습니다. 나성은에게 나성은의 앞을 태클로써 끊어내는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좋은 태클입니다. 예, 자 떨어진 공을 잡고 돌아서면서 걷어냈던 박재우 선수였고 중원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네. 예. 그대로 넘어졌던 박대한 선수
아스나이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수비 두 명이었습니다만 아스나이에 가기 전에 나성원이 뒤쪽 깊숙이 내려와서 처리. 오른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아스나위. 자, 두아르테. 티아고에게 박사쪽 아스나위에게 내줬던 골. 정확도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왼쪽으로 이어줍니다. 자, 수비 한 명을 제껴냈고 돌파에 들어갈 때 아스나위가 뒤에서 태클 깔끔하게 해냈고 치열한 경합을 펼쳐주고 있는 손소영과 아스나위. 자, 한정우와 아스나위 가운데 아스나위가 이겨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잡았을 때 그 다음 플레이들을 대한 대처가 안산 선수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측에 이렇게 생각만큼 시너지가 안 나요. 자, 자, 오른쪽 아스나위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스나위 속도를 높여 들어갑니다. 아스나위 돌파가 자, 접근했고요. 자, 넘어져 네. 페널티.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니군요. 아니고 페널티킥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예, 골킥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골킥을 네. 선언했군요. 자, 지금 손 동작에서 네. 예, 손짓으로 아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 돌파가 이 아스나이 선수 특유의 그 스피드를 살려서 돌파하는 장면이었고 네. 접촉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과연 어느 정도의 이 박재우 선수하고 손상현 선수가 특별히 뭐 잘 연계가 되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쓰러졌다 일어난 티아고였고 또 한 번 돌파를 시도해봤었던 아스나위. 바빠질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경기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리드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포가. 네. 자, 왼쪽에서 자, 한번 수비를 제껴내보려고 했는데요. 뒤에서 태클 아스나위. 오늘 정도라면 아스나위 선수가 풀백으로도 충분히 수비력,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네, 아주 적극성을 많이 보이면서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티아고 수비 두 명이 왼쪽에 있는 가운데 넘어서려고 합니다. 라인 밖으로 그대로 벗어납니다. 송진규가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공을 받아내는 아스나위. 네, 빨리 나갈 수 있었지만 빨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스나위. 오. 자, 아스나위가 속도를 높이면서 치고 갔다 가운데 쪽 두아르테. 아, 이 패스 자, 밀고 나가면서 네, 자, 다시 잡아내는 안타. 지켜냈네요. 예. 이거는 다행입니다. 두아르테 선수가 판단 잘못했어요. 일단 왼쪽으로 공을 내줬습니다. 자꾸 멈춰내는 박대한. 아, 자, 아스나이가 뺏어냈고요. 결국 자. 자, 그러면서 안산이 역습을 펼칩니다. 수비 3명, 공격 3명. 오른쪽에 아스나위. 아스나위 박산까지 가운데 쪽 두아르테. 두아르테. 자, 첫 터치가 좀 길었고 뒤에서 송진규 네. 갖기 전에 걷어냈습니다. 추가골의 기회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고 있는 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아스나위. 자, 또 한 번 오른쪽을 좋아요. 친구합니다. 스피드 대결. 이겼어요. 자, 속도 대결 이겨냈습니다. 아스나위. 자, 오른발 크로스. 기회다. 옵사이드. 아, 그렇습니다. 자, 최건주 선수는 지금 최건주 선수가 그러니까 김경준 선수가 밑에 내려가 있고 최건주 선수가 지금 거의 톱에 가까운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 이전 장면 김경준 선수가 파울 당해서 드리블 통해서 돌파하려다가 파울에 넘어졌던 그 장면도 그렇고 지금 옵사이드 트랩을 계속해서 걸리고 있어요. 이거는 최건주 선수가 약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좀 길게 그리고 두아르테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공격 주자가 더 많은 난산입니다. 두아르테. 두아르테 가운데 쪽으로 김경준. 자꾸 빙글 돌아섰습니다. 김경준. 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자, 주춤추판다. 아스나이 안쪽 안에서 올라가 슛! 들어갔어! 아스나이! 아스나이가 넣습니다. 3대1 아스나이는 안산 유리에서 생이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거는 오늘 같은 날이 수많은 진짜 자기 고국의 팬들 아, 앞에서 예. 결국 마지막에 오늘 경기 내내 활약도 좋았었고 그렇습니다. 경기 끝나기 직전에 팀의 승리를 거의 확정 짓는 아, 멋진 골을 터뜨렸네요. 인도네시아 내에 잊지 못할 캐리비안 해비골을 터뜨리는 아스나입니다. 네.
오늘 슛을 너무 좀 아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오늘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골키퍼가 뭐 손을 뻗어봤지만 이게 각이 워낙 예리해서 막기가 어려운 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달려가면서 본인이 직접 왼발로 꽂아 넣으면서 오늘 홈을 찾아준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잊지 못할 또 선물을 해준 아스나위. 아 김포가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이 거의 없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수비진의 안정화를 꾀했다. 그게 이제 김포가 중위권에서